건식 재료를 이용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종이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을 해주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두께감 있고 푹신한 종이가 덧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세한 힘 조절을 정확하게 전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를 할때 어디에 그려야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필 소묘를 할때 어느 종이에 그려야 되는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필 소묘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스케치북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을 때 좋은 장점도 있지만 스케치북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은 제가 그 스케치북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치북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여러 장의 종이를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거나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데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스케치북을 사용할 때 가장 안 좋은 재료는 바로 건식 재료입니다. 연필이나 색연필, 파스텔 등처럼 가루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재료, 건식 재료를 이용해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스케치북의 가장 큰 단점, 첫 번째는 종이가 서로 비벼져서 그림이 뭉개진다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보통 한쪽 면에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반대쪽 면의 종이는 내가 이미 그린 그림을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서로 마찰을 통해서 그림이 비벼져서 내가 그린 작품이 뿌옇게 뭉개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스케치북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로 스케치북의 양면에 양쪽에 그림을 모두 그리는 경우에요. 종이를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완성된 그림이 서로 마주보고 비벼지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뿌옇게 흐려지고 지저분한 연필가루가 많이 묻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뭉개지지 않고 잘 보관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려진 그림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찰을 통해서 비벼지기 때문에 그림의 면적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오염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면 반대쪽 마주보는 부분에 그림의 연필가루가 반대쪽에 그대로 다 묻어서 그림이 상당히 많이 오염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멋지게 표현한 그림을 오래도록 깨끗한 상태로 간직하고 싶다면 스케치북에 스케치 표현을 하시는 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스케치북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한쪽 면에만 그림을 그리시고 반대쪽 면에는 절대 작품을 그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반대쪽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연필가루가 묻어서 작품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완성된 그림에는 픽사티브, 정착액을 뿌려서 연필가루가 조금이라도 덜 묻어나게끔 마무리 작업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진행한 그림인데요. 반대쪽에 오일 파스텔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반대쪽 종이도 더러워지고 이 종이가 또내 작품을 그대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작품의 주변까지도 함께 지저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크로키북이나 스케치북에 작품 표현하기에 좋은 재료는 펜이나 수채화처럼 한번 작업이 되면 묻어나지 않는 재료들을 사용하실 때는 스케치북을 활용을 해주셔도 좋은데 건식 재료는 피해주시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스케치북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리려는 작품을 집게로 집기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스케치북 자체가 두껍고 무게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집게로 집었을 때 안정감 있게 고정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조금 힘줘서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스케치북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뚝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집게 사용이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이젤에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젤의 아랫부분에 손이 걸리기 때문에 아랫부분의 표현을 정확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지워주고 싶을 때 종이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을 해주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표현 방식에서의 문제는 종이 뒤에 단단한 화판이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 뒤에도 또 다른 종이가 덧대어져서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강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줄 때 내가 전달시키고자 하는 힘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종이의 눌림이 부드럽게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있고 강한 색감의 표현을 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낱장의 종이가 이렇게 단단한 화판에 바로 올려졌을 경우에는 내가 힘을 줘서 연필에 필압 조절을 했을 때 그 힘 조절, 미세한 힘 조절이 종이에 그대로 표현이 되지만 두께감 있고 푹신한 종이가 덧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세한 힘 조절을 정확하게 전달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연필 소묘를 그릴 땐 어떤 종이에 그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런 기본 200g 정도의 일반 도화지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 장씩 낱장으로 되어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보관을 할 때도 이렇게 낱장으로 한 장씩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좋은 종이들은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철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요. 한 장씩 작품을 표현을 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떼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저는 보통 수채화를 그리든 연필 소묘를 그리든 이런 식으로 낱장으로 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낱장으로 완성된 작품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무 판넬을 이용해서 종이를 더 씌워서 액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나무 판넬에 종이를 씌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뒤에 액자 거리를 하나 달아서 벽에 걸기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나무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워서 작품을 전시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낱장의 그림을 보관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파일집이 판매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비닐 파일 사이에 한 장씩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그림도 상하지 않고요. 가장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동 시에도 훨씬 쉽게 많은 양의 종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스케치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스케치북은 장점도 있고요. 효과적으로 휴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번지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크로키북이나 스케치북 등을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하지만 연필 소묘, 건식 재료를 그리는 게 내 주된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